현장에서 만든 아파 손톱깎이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해요. 인스타그램 프레스코21 언더바 DIY 언더바 스튜디오에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영상 속 손톱깎이를 가져가세요. 기존에 레진으로 작업하던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스티커로 마감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더 쉽고 간편해서 교육용으로 추천합니다. 손톱깎이 동판에 필름을 벗겨내주세요. 를 잘라서 아파풀로 고정해 주세요. 그 위에 하얀 레이스 플라워를 놓아주었어요. 노란 부두화를 메인으로 잡아줍니다. 노란 가막살을 포인트로 넣어주면 디자인은 끝났어요. 이제 스티커를 살짝 벗겨내서 동판에 붙여주세요. 드라이기 열을 줘서 바짝 밀착시켜줍니다. 면봉으로 구석구석 완전히 붙도록 눌러줄게요. 동판 뒷면에 스티커를 벗겨내서 손톱깎이에 붙여주면
아파 손톱깎이가 완성이에요. 영상 속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더보기가 열리면 제품별 링크가 나와요. 원하시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